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1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6%, 코스닥은 1.67%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파월 의장의 연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시장은 환호하였고, 국채금리의 하락, 달러화의 약세와 함께 주식시장이 급등한 점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장중 달러 원 환율은 1,300원을 깨기도 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중 1295원 부근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금 재차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 및 달러화와 관련해선 금리 인상 말고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니 거시적인 내용을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9개 분기 연속 성장세이긴 하나, 성장률이 2분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추락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무역 부진이 두드러지며 4분기인 현재 수출은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며 우려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단지가 봉쇄돼 산단으로 납품하는 차량들이 발길을 돌리고 식품들이 폐기되는 등전 산업군에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일 협상이 결렬된 이후 꾸준히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 관련주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대부분 테마군들도 시장 흐름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약세인 테마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